자, 이제 하산하겠습니다.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오늘 걷기 코스는 원래 자, 노을진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 가이드 지금 말을 막지 마세요. 원래 했던 코스는 벼룩시장인데 오늘 벼룩시장을 가지 오늘 못했습니다. 자연과 함께 좋은 바람이 모 산에 진달래꽃 비저 빨갛게 안 나오는데 카메라가 어? 이 빨리 진 아저씨 문 닫으시대. 여기 꽃댕강 나무 또 있네.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? 이게 명자나무라 되어 있네. 명자나무. 이거 계속 우리가 반 나무 아닌가? 명자나무다. 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건 양파, 지리산, 솔잎, 또 뭐가 들었죠? 한 가지 더 성분이 네, 동것을 달인 물입니다. 혈관에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. 마셔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시원합니다. 엔지입니다. 휴지 들어갔네요. 아름다다 날도 봅니다 한입도 꽃잎 따다 돌아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산에 산에 진달래꽃 피었습니다 진달래꽃 아름다다 날도 가사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지 산이 너무 진짜 예쁘대
여기 꽃댕강 나무 또 있네. 이 나무 이름이 뭘까요? 이게 명자나무라 되어 있네. 명자나무. 명자나무. 이거 계속 우리가 반 나무 아니가? 명자나무다. 자, 저 평상에서 점심 같은 거 먹으면 될까요? 평상에서 점심 먹어도 되겠네요. 그렇네요. 여기 맨날 소풍할, 내일 또 소풍할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여기 채광곤 가져와서 채광곤 독파하면 될 것 같아요. 매일매일 신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여기 입구에 막혀 있었죠. 코로나 때문에. 오늘은 열어놨죠. 여기가 좋은 점은 새들의 합창이 있네요. 딴 데 갈 필요 없고 이쪽으로 오세요, 손님들. 자, 여러분, 오늘은 함경산 생태공원에 왔습니다. 조금 올라가면은 개소리가 전망대도 있습니다. 소리 아니고요. 자, 그럼 새소리 들어봅시다. 저기 까마귀도 있고. 야, 이 가지가 예술이네요. 이 가지가 지금. 이 가지가 예술이에요. 이 카메라 찍어줄까? 응? 응? 이 카메라 사진? 아까 그 길에서 계속 오면 이 길 아닌가? 멋이 있네요, 그죠? 여기에 나무가 또 다른 멋이 있다. 아.
50m. 60m. 70m. 80m. 80m. 100m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90m. 잘못 청량했네. 100m가 왜 이리 기노? 둘, 셋, 이게 50m네. 다시. 못 가. 공원에서 출발하여 남구 도서관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였습니다. 오는 길에 도서관에도 살짝 들러보았습니다. 부산 시내로 진입하면 가장 높이 눈에 잘 들어오는 산이 바로 이 항령산인데요. 항령산은 진구, 연제구, 수영구, 남구의 중심부에 우뚝 서 있습니다. 항령산은 예전에 거칠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거칠산. 자,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코스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아주 괜찮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휴일 되세요. 안녕.